자, 플레이스케이프 토먼트 이어서 가야지. 오늘 엔딩을 볼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회복을 하고 그걸 합시다. 아이템을 일단 사서 저기 이제 상점으로 가서 마법을 좀 사고요. 지금 스승님 집에서 못 자니까 뭐 여기서 그냥 자죠. 여기서 자도 뭐 어차피 5원밖에 안 하니까. 마법을 뭘 배우면 되냐는데, 오레벨 마법 하나랑 이제 번개 후술도 하나 필요하죠. 저 없는 줄 알았다, 야. 좋아요. I'm 번개 gone. 구슬 하나. 번개 구슬이 마개구 상 여기 상인동에 있었나? 판매하는데? 뭐 여기? Alright. 뭐 여기 어디야? 뭐야? Done.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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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상한 들어가지 마. Alright. 바쁜 사람이야. 오늘은 벌레를 애벌레를 잡아서, 저번에 애벌레 한두 마리 잡았었죠? 이번에는 사인 파신 것도 I'm gone. 물론이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레벨 주문을 뭘 갖다가 써줘야 되냐, 얘를. 오레벨이 없는 거잖아요. 냉기 원초 써야겠다. 주문이 필요하오. 근데 돈은 또 썩어나게 많기 때문에 얘가 사야죠. 번개소환 두루마리 매직 미사일 두개 팔아줍니다. 매각. 얼음 나이프. 연쇄 번개 폭풍 둘다 배웠죠? 팔아줍니다. 번개공을 얘한테 하나 주고, 냉기 원추를 얘한테 주고. 좋아. 왠지 불안해. 세이브 한번 해. 이거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야, 사용하면 강전사가 된다. 이런 거다 팔아야 돼. 무기상한테 좀 팔고, 뭐, 반지랑 다 해서 팝시다. 빨리 가. 이제 장비를 진짜 싹다 맞춰서, 정점의 힘을 맞춘 다음에, 이제, 진정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카리스마. 대장간용 새망치. 됐어. 아, 나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카리스마는 얘가 지혜가 워낙 높으니까 얘 매겨주죠. 이렇게 써야 되나, 굳이? 아, 화이트가 아니라 못 쓰는구나. 어때? 아, 솔직히 필요 없잖아. 팔자. 아니, 뭐하러 저걸 써? 팔어. 반지 같은 거좀 사주세요. 여긴 반지 사는 놈이 없어. 아이템도 싹다 처분하고, 문신도 사야 I'm 되거든요. gone. 문신도 사고, 반지 같은 거다 샀죠, 지금? 문신만 사면 되나, 사실? 다산거 같은데? 유성궁 폭격 효과. 없어, 없어, 없어. 가자, 가자. 근데 여기는 대체 뭐가 들어가는 거야, 손에는? 이거 손에 드는 게 아니야, 이게? 무기야, 저거는. 손에는 뭐가 들어가냐? 일단은 그거 먼저 4인팟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동료가 한명더 나왔었나? 두 명인가 나올 텐데 다 무시하고 겸치 노나 먹지 않기 위해서 2팟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마법을 끝까지 쓰기 위해서 사실 이 게임을 한 거거든요. 지금 6레벨까지밖에 못 써요. 6레벨 심지어 하나 레벨을 3개분을 더 올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엔딩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노가다 안 했어, 내가. 노가다도 안 했어. 서브캐도 안 깼어. 너무 막했어. 12,000원 뭐야. 개사기. 마귀 문신. 사실 지능 맥스라서 필요 없긴 한데. 일단 삽니다. 속죄자의 문신. 지혜, 카리스마, 행운. 이건 말고는 없네요. 아버니스의 문신. 화염에 대한 내성. 패닉이 몇이냐고. 와, 좋다야. 이거 가져가자. 근원문신 뭐야? 사용시 경험치를 획득한다. 와, 돈으로 경험치 사는 거네? 강화된, 뭐, 강화된 힘의 주문 효과. 레벨의 문신. 카리스마 패닉의 변형. 검은 가시의 부름. 검은 가시 방패 효과. 이름 없는 자만이 사용 가능. 메이지만 사용 가능.
일정 시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재밌는 게또 생겼네요. 뛰어난 행동의 분신. 인내의 분신. 원래 기존에 있던 거는 딱 이제 보급을 안 해주네. 일단은 주문량이 부족한 타코한테 줘야죠. 얘는 뭐 근접전도가 되긴 하는데 난 지능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능이 사실상 엄청 높은 건데 실제로 이제 맥스치는 25까지밖에 안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도 빼도 몇이냐 너? 빼도 20, 빼도 25야? 지능 이렇게 높아나? 와, 다얘 줘야겠다 그럼. 보호의 문신을 하나 빼고, 사실 보호의 문신이 들어갈 만한 지금 여건은 아니죠. 워낙 맵이 높으니까. 넌 이제 몇이냐? 야, 너 이거 이렇게 줘도 17밖에 안 돼? 어, 지능 겁나 낮구나. 아, 실망이야.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이거 좀 애매하다, 너. 지금 줄게 별로 없어. 벌레 때 좋긴 한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얼음 나이프를 좀 줄까요? 레벨업이 좀 돼서. 근데 얼음 나이프가 그렇게 효과를 못 보긴 했는데, 이 검은 가시를 줘야 되나? 관통 데미지 리피는 너무 약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약해. 왜 레벨이 저걸 준지 이해가 안 돼. 너는 뭐다 분노 집으러 가자. 겁나 많다야. 몇 개냐? 8개, 5개, 13발이야. 얘가 좀 줄었죠 이제. 이거 다 빼고 빼빼빼빼빼 매미로 가. 매미로. 너 혹시 감정 있네. 이거 2개 가고 너는 너도 이거 빼. 사실 얘가 법사기 때문에 가장 효율 높거든요. 뭐 물론 이미 맥스율이긴 한데 거의 레벨상. 이제 여름 나이프 하나만 가자. 차리구나. 아, 이제 번개로 바꿔야죠. 번개공으로. 번개공이 꽤 괜찮네요. 번개 내성 있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저 애벌레들이. 일단 번개공이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번개 내성 엔간하면 없겠지. 상위 마법이 번개인데. 있으면 안 되지. 아, 그렇게 빕니다. 얘는 에너지 미사일 사실 좀, 좀 별론데, 얘 매지 레벨이 높으니까 끼고 가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I'm gone. 여기서 누구 걸 주느냐? 얘께 필요한데. 아, 솔직히 필요 없. 잠깐만. 계시의 문신이 지능이야? 빼봐. 아, 필요 없는데? 아, 지능 24야 이거 빼도. 그럼 계시의 문신을 주자. 그래도 그렇게 세네. 탁월한 건강의 문신. 아머 클래스 힘다 필요 없는데. 체력을 못 껴. 아 진짜 왜 너는 문신을 못하니? 힘 필요 없는데. 보호 문신 하나 빼자. 보호 문신 하나 버리고 나내 몸에 버려. 아 너가 좀 딜에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한데 굳이 하자면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진짜. 아, 저 비싼 겁냐? 지혜, 카리스마, 행운. 필요해? 잠깐만. 행운 능력을 내가 못 봤거든요? 어디 써있냐, 행운은? 저기 행운 어딨어요? 정보. 이거 말고. 일대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 행운하면은 뭔가 좀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 행운이 사실 메인 능력인 게 아닐까? 행운, 카리스마, 지혜를 했죠? 카리스마 지혜는 둘다 필요 없는데. 카리스마 매력이죠.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다. 평균 이상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지혜. 경험치에 보너스를 부여한다. 필요해? 나 경험치 보너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일단 비싼 거니까 사자.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화염에 대한 사고요. 이름 없는 자만 사용 가능. 저거 쓸까? 이름 없는 자만 사용 가능. 사. 돈이 너무 많아. 내 생각에 다못 써. 검은 가시의 부름. 안쓸것 같은데. 저건 내 생각에 전사 개통용이고. 순간적으로 안 드는 줄 깜짝 놀랐네. 이러는 거좀 여기다 넣자. 이런 거좀 빼버려.
아, 내 거 좀 사주세요. 문신도 안 사네, 미친놈이. 뭐냐? 나가자. I'm gone. 좀 재우는 거는 뭐 공회당 가서 재우고 거기 한번 가봅시다. 거기 여기 그 법사한테 가야죠. 결국 또 오래 걸린다. 원래 이런 약간 이런 맛에 하는 거거든요 게임. 이 게임은 정비하고 그런 걸로 내려가 내려가. 이제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말고. 검은 가지 어떻게 쓰냐 이거냐? 너 어떻게 쓰냐 아이템 능력을?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야? 혹시 이렇게 쓰는 건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필요 없는 거네 그럼. 가자. I'm gone. 저기 내 거 좀 사가시고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내놔 보세요. 앞에 아픈 사람이면 빨리 내놓으세요. 은반지. 아사리 물약을 사가도 되겠어. 딱 대 다 내놔. 남는 게 돈이야. 회복템은 좀 둡시다 이제. 와우 13,000원. 아 너는 완전 중립인가 보구나. 너가 선이 아니네. 사각 없는 눈알 뭐 필요 없고. 공포의 결속. 공포와 패닉 힘 장비할 때 데미지가 상승한다는 건가? 아니 방어력이 더 중요해 지금은. 뒤지게 생겼는데 무슨. 하... HP 혹은 4레벨 레벨 4 이하의 생명체는 회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즉사한다. 잡몹들 처리용이네요. 귀찮은 능력 자체가. 이건 이제 소환하는 계통이고 마땅히 없다. 굳이 하려면 이거 이건 하나 가져갈까? 공포의 결속 화이터만 사용 가능. 내놔봐 일단. 누가 샀니? 너가 샀냐? 너가 왜 샀냐? 쓸일도 없는 놈이? 일단 얘 주문 주고요. 일단은 뭐 너가 낄지 말진데 주문에 대한 회피 판정 보너스. 아머 클래스 필요해 이건. 이 아머 클래스 이거 뭐 떨어지면은 못 이기고. 하... 아유 이거는 필요 없지. 이건 얘가 아니지. 얘를 줘야 차라리 그냥. 얘는 근데 넌 무조건 방어를 해야 돼. 아 이거 어떡하냐. 얘 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근데 얘는 아머 클래스가 이게 돼야 돼. 안 그러면 맞아 죽어. 필요가 없는데 반지가 저런. 유성공포기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냐. 잠깐만 이러면은 아 일단 딜러를 줘야겠다. 아.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뭐 안 된다고? 아 여기다 끼는 거야? 아 그래? 어 별 차이도 없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가 반지를 껴보자. 반지 정도는 낄 수 있잖아. 아 못 끼네. 메이지만 낄 수 있구나. 아 그럼 필요가 없네 이 반지가. 이게 가져 있어. 방어력 1 정도면은 끼기 좀 애매하지. 어디 보자. 마귀의 반지 팔아주고요. 아, 잠깐만 너 뭐 있는데? 아 그냥 이거 막 이게 다구나. 아니야 퇴사해서. 야 너 세다. 너 왜 세졌냐 갑자기. 너 뭐 줬냐. 건강 줬냐. 아 힘 뭐지 왜 세졌지. 아 몰라.
보호의 문신 두 개는 버립시다. 필요 없으니까요. 너 반지가 잠깐만 하나 없거든 지금. 잠깐만 너 반지가 왜 하나 없지? 뭐지? 아, 너 반지 좋은 거 하나 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내 반지 훔쳐갔어? 뭐야 누구야? 너냐? 내 반지 어디 갔어? 내놔. 어 나 좋은 거 나 잠깐만 내 안에 유품이 없어진 것 같다. 잠깐만 야 아니야 이게 데이오라 거고 저게 투명이고 모르겠다 그냥 가자. 공개당에서 한숨 자고 애벌레 사냥을 하면서 어 진짜 너무 오래 걸렸는데 또 정비하는데? 이렇게 정비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몇 분이야? 이 게임이 이래. D&D 게임이 다 이럽니다. 뭐 하나 하려면 순식간에 한 시간이야. 아, 16분 걸렸네. 왜 왔어? I'm gone. 공회장 가서 한숨 자고 애벌레 사냥을 나가죠. 저번에 두 마리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다르겠지. I'm gone. 나 저 자는 대로 순간이동 시켜줄 수 있니? 잠깐만. 파워 워드 블라인드 내놔. 내놔. 마법 진짜 많다. 둘 다 골고루 있어. 강하다. 우리 파티 강하다. 딱 돼. 좀 자자. 지금 마법이 다 장려 돼 있죠? 어, 너도 돼 있고. 너도 돼 있고. 완벽하다. 완벽해. Alright.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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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화력이 다르다 지금까지랑은. 저번에 애벌레 사냥했을 때랑은 화력이 달라. 다른 차원의 화력이야.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들어가서 가능하면. Alright. 잠시 얼마 있으면 돼. 법사가 중요하거든요. 80만 먹으면 돼. 80만. 애벌레 100마리 잡으면 돼. <I'm gone. 웃음> 너무한 거 아니냐? 애벌레 100마리라니. 씨. 봐봐. 일단 넷. 일단 이거 써봐. 쓰던 거 얼마나 강해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쓰던 거 써야지. 원래도 뿌리고 오 야 센데. 세다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어때 부상 정도야? 딱 적당하네. 맨이 가가지고 어 괜찮은데. Yeah, it shall be done. 안 사고 뭐 하냐 니들? 와 잠깐만 아니야 미친 게임아 이제 그 단계도 지났어. 와 아직 멀었는데? 아 씨발 아직 멀었잖아. 회복. 야 번개. 아직 아닌가? Alright. I will hear you. 와 이게 안 죽어? Balance in all things. 얘 수컷이들한테 할애할 마법은 없어. 와 이거 뭐야? It is I. 아 이걸 버텨? 그렇지 좋고 좋고 다음 애벌레들 싹 기어나와. 아니 한꺼번에 불러놓고 죽여야 되는데. 마법사요? 어 마법사 둘입니다.
나와봐, 나와봐, 올라와, 올라와. 아, 겁나 아프네, 진짜 미친 게임. 막 왔다, 죽겠다, 죽겠어 그냥. 아. 뭐 주인공은 불사신이니까. 아니랬어. 갈수록 아니해지고 있어. 아 뭐야 또 여기야? 아이 쟨 진짜 잘 시켜놓는다. 이걸 잡기 위해 100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하긴 한데 쟤는 미친 듯이 하네. 일단은 필살기를 한번 박아보죠. 너도 번개를 좀 써볼까? 아 번개는 한 번만 써. 주인공의 번개다. 야, 아, 야, 잠깐 화면이 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무슨 부상이야? 그건 아니지. 이것보다 더 줘야지. 번개 소환. 진 번개 소환으로 간다. 벌레. 너는 이거. 레벨의 마법. 와, 너무다. 하, 나 이렇게 강해지지 못한 건가? 틈 봤는데. 아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너 벌써 다 썼냐? 안 썼잖아. 이거 안 써. 그렇지. 때려! 가서 때려 때려 때려! 잘했어. 그래도 다섯 마리 기본으로 보내는 거 보면은 꽤 괜찮네. 두 마리에서 고전했던 거 생각하면은 천국의 전투력이네. 아 1400달이 필요 없는데. 아 이런 찌꺼기 놈들. 아 역겹죠? 번개공 번개공 번개 소환. 아야 못들하니? 어 세긴 하다? 이게 번개공의 힘인가? 번개공 번개공 그렇지. 나쁘지 않아. 와 너 진짜 많이 쌌는데 다섯 마리 남았네? 아 이거 옳지 않은 공격인데? 나도 왜 얼음창이 데미지가 안 박히냐 여기 밖에. 개킹 밖에. 야 일로 와봐. 아 진짜 이거 좀 잘 좀 써봐. 너무 못 쓴다 진짜. 이거 5레벨 기술인데 이씨. 냉기 원추 그렇지. 어, 죽었냐? 이건 죽어야 돼 그렇지. 5레벨 주문인데 이거 이렇게 약하면 어떡하니. 이게 얼어있는 놈이 때리냐? 웃기는 놈이네. 아 씨, 9데미지 실화입니까? 와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데미지. 보고 얼렸는데 기어나오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아 그래도 둘이 들어가긴 했네. 아 마무리. 그렇지. 진짜 돈 안 준다 얘네. 너무한다. 아이템 내놔. 드디어 파밍하네. 얼마만이니. 턱대견 꺼지시고. 좋은 거 내놔. 아 역겹고요. 아 역겹습니다. 근데 진짜 여길 털만큼의 그 딜량이 나오긴 한다.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네. 그래 많이 성장한 셈. 이제 없지? 있네? 와 이제 방역이 부족하다. 와 너무 많은데? 심각한 부상이네 싸봐. 어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좀 과한데요?
야 나와봐. 맞으면 넌 죽어. 좋아. 어 잘 싸운다. 되게 잘 싸운다. 아이고 야야야 너 맞으면 죽어. 아이고 잘 싸운다. 번개가 확실히 세긴 하다. 아이고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진짜 잘 싸운다 이제. 이거다. 이 정도는 진작에 싸워줬어야 됐어. 너무 늦게 이 정도로 싸우고 있어 지금. 야들아 빠꾸해라.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와 딜 센데? 어 근데 이제 법사가 다 마법이 다 돼버렸네. 와 전사를 했으면 진작에 이렇게 그냥 다 찍고 다녔을 텐데. 법사한테 너무 미안하지도 않은 거야 이 제작자 놈들 이거. 너무하잖아 진짜 이거는. 아 씨. 소환 마법 하나 넣어주지. 소환 마법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소환 마법이 없어. 웃기는 게임이야. 아 왜 이렇게 많아. 와 다콘이 마법 다 쓰겠는데? 너는 마법이 이제 없네? 잡아. 얘 딜 센데 은근. 매미 한번 써봐. 와 겁나 약한. 아 왜 네가 마법이 이렇게 남는 거야? 얘는 없는데. 뭐 잡네? 심각한데요? 랭카를 들어가는구나 데미지가. 너무 이펙트가 쓰레기라서 내가 구분을 못했을 뿐이지. 들어가네? 간거지? 봐도 모르겠다. 얘부터 보내고. 얘들아 때려라. 와우 때려. 아, 얘는 죽을텐데 왜 저렇게 온갖 공격을 다 당하는 거야. 그렇지. 아 미묘해 뭐야. 저장이 안 된다고? 좋아. 썰어. 아이고 잘 싸운다. 잘했어. 왜 얼마나 돌았어? 다 돌았네 거의? 다 돈 수준은 아닌가? 아 좀 재워야 돼. 이리 와봐. 와 미묘하다 베비. 좀 거의 다 돌긴 했네. 저기 애벌레 존 하나 있고 밖에 없네? 그냥 다 돌았네 그냥. 아예 겸씨 몇이야? 아 열심히 돌았는데. 아 극혐이구요. 겸씨 먹는 단위가 달라졌어 들어가기 전이랑은. 4천만 먹어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수십만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진짜. 뭐 미쳤어 게임. 와 세다. 이러니까 법사가 필요 없지. 원래 법사가 얼마나 센데 너무해 진짜. 쇼컷으로 나왔고요. 그래도 확실히 강해졌다는 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메인 진행하는 걸로 하죠. 일로 가지 말고 그냥 자고 가자. 아, 상점을 들렸다 갈까? 아, 개귀찮네 게임. 내려와. 할 수 있어. 빨리 와. 어 안나가 진짜 튼튼해졌다. 체력도 많고 방어력도 준수하고 아주 강력해. 믿을만해. 아
이건 팔지 마. 팔지 마. 아, 이거 하나 사가야 되나? 이런 거? 메이지는 사용 불가. 이름 없는 자만 사용 가능. 아, 이거를 잠깐 마법으로 못 쓰냐? 왜 이렇게 설명 긴 거니? 진짜 이유가 뭐니?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이런 거를 이제 마법으로 연구를 해서 좀 써보란 말이야. 메이지를 강적으로 증오해서 못 쓰는데 메이지는. 아, 대체 나 소환 마법은 언제 알려줄 거야? 왜 이렇게 나 마법이 단순해? 파괴 마법밖에 없어. 마법사가 아니라 그냥 깡패야. 제갈량이야. 막 번개 소환하고. 다야 그게. 가속계통도 없고 말이야. 뭐 투명화 관련된 것도 없고. 투명 좀 도와주는 것밖에 없고. I'm gone. 여기서 자자. 여기가 좀 가까워서 좋네요. 근데 확실하게 다콘이 세긴 하다. 멀리서 싸도 세고 붙어 싸워도 세고. 체력이 부족하잖아는 그.. 저 빼면은 진짜 거의 뭐.. 아름다운데 그냥? 지금도 19야 이제. 어때? 물론 주인공은 24지만 어디였니? 여기였니? 아, 주인공 아이템 못 끼고 있냐 지금? 화염 패닉 부대기죠? 칼이 평균 이상 카리스마 강해. Alright. 믿겠어. 가자. 나 들어가야 된다. 들여보내줘라. 이걸로 들어가도 되나? 뭐 이유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랑 같은 거였고. 솔직히 안 할 거고 저거는. 하. 아니 잠깐만. 아 왜 메인 퀘스트가 안 나와 있냐? 개열받네 진짜. 메인 퀘스트를 안 띄워놨어. 퀘스트 이렇게 많이 했었나? 일로 오라 그랬었고 저번에 분명히. 그래 트리어스가 나한테 일로 오라 그랬어. 시체 안치소 어딘가에 문이 있고 그걸 열어야 된다. 뭘 멈춰 뒤지고 싶냐? 날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게임 엔딩까지 달린다. 간다. 어디 보자. 얘네도 순순히 아이템을 보게 하는구만. 이제 덤볐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 그냥 구데기거든요 지금은? 눈에 띄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마력이 다르죠 언니랑은. 이따위로 만들었냐? 2층으로 가야되나? 지금 높은 데서 가는 게 가장 타당하지? 일로 와봐. 여기 아닐까? 내가 여기서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후회 딱 돼. 여기를 여는 열쇠가 하나도 없었어. 다 죽였는데 여기 있는 애들 나. 올라가는 걸로 한번 올라가 볼까? 일로 와봐. 아,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잖아. 올라가 봐. Done. 나 봐. 대체 어따 문 숨겨놨어. 다 갔는데 나 진짜로? 다 갔어 이제 없어.
물어보자. 야. 물어볼 것이 좀 있어. 누굴 좀 만나러 왔어. 달을만 소외고는 내가 처형했는데 달을 만나러 왔어. 달 내가 죽인 애 아니야? 잠깐만, 달 내가 죽인 애 아니야? 쟤 캐스트 죽인 애 만나라는 건가? 아니야. 내가 후에이 요새로 가는데 필요한 열쇠를 주었다. 전이문은 시체 안치서 어딘가에 문을 찾기 위해. 아, 전이문이 따로 있네. 그러니까 문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전이문을 찾아야 되는 거야. 다 뒤져야 되네 이 미친 게임이. 씨, 야, 다 뒤져봐.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실화냐? 일로 와봐. 거쳐서 와. 소리 들리겠지? 쇼롱하고 저기는 갔다 왔고. 일로 와봐. Done. And your path is mine. 전임은 뭐 없었고 여기 층은 없는 것 같은데? 아래층에 있을 것 같은데 딱. 데이오라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 후회가 열쇠라 그랬으니까 데이오라가를 이제 희생시킨 거에 대한 나의 후회 아닐까? 여기서 내가 후회할 건덕지가 없잖아. 난 여기서 그냥 깨어났던 건데. Alright. 아, 내 생각에는 데이오란데. 야, 열어줘 문. 솔직히 열어줘. My love, you have returned to me. Can it be that your memories have returned? 너 아니냐? This is what you shall meet. You shall come. I know that you must die. While you still can, the circle must. I shall wait for you in death's hall. 너여도 뭔가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씨, 어디야 그러면은? 잠깐만. 기념실, 중앙실, 대강당. 시체 안치소 안쪽인 거야? 안 어딘가에 있다. 내가 오한을 느끼게 된대. 오한을 느낄 만한 데로 가야 된다는 거네. 오한을 느껴봐봐. 진심으로 오한 느껴봐봐. 오한 어디서 느끼는 거니? 이리로 갈 수 있냐? 못 가냐? 못 가나 본데. 아니, 갈 수 있네. 오한을 느끼는 곳, 니가. 너님이 오한을 느끼시는 곳. 또 오한이라는 걸 느끼긴 하냐? Done. (웃음) 아무래도 없는데. 준비실 접수실에서 오한을 느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돌아다녀봐. 다 돌아다니다가 오한 느낄 만한 곳으로 가보자. 혹시 바뀐가 진짜? 나가보자. 오한을 느낄 만한 건덕지가 없어. 나가봐. 일로 와봐. 왜 질문할 게 없냐? 질문할 거 겁나 많은데. 난 질문할 거 투성이라고. 아니네. 어, 뭐야? 달을 만나러 왔어. Done. 가이드 없냐? 대기실에 있다. 대기실이 어딘데? 대기실이라는 게 있어? 기념실, 중앙실. 대기실이 어딨어? 대기실 없는데, 시체 한 대밖에 없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접수실이고 올라가봐. 대기실 없는데? 진짜 게임 진짜 잘못 만들었어. 오한이 들어야 돼. 오한이 들 만한데. 아, 네, 여기서 깨어났는데 여기는 아니고. 일단은 내가 죽였고. 너 오한 좀 느껴봐. 오한 좀 느껴봐, 야! 오한을 안 느끼는데 아무리 막 뒤져도?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후회를 해야 된대. 그럼 오한을 느낄 거라는데? 그러면은 내가 오한을 느낌을 찾는 게 아니라 후회를 느낄 만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후회를 느낄 만한 데는 쟤밖에 없잖아. 뭔데 대체? 자꾸 나 고민하게 할래 게임? 퍼즐 게임이니? This is what my you shall meet. You shall come to a prison built of regrets and sorrow, where the I know that you must die, while you still can. The circle must come to a close, my love. You were not meant for this life. You must find that which was taken from you and travel beyond into the land. 너를 통해서 내가 후회를 해야 돼. 나를 후회하게 해줘. 어 뭐야 사자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기억해 냈대. 네? 아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처음에 없던 거냐? 사자 소생이 필요가 없어서?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이걸 주는 이유가 있나? 어차 아 돌아간 줄 알았잖아 완전히. 대화 꽤 많이 했는데 왜 갑자기 저게 생겼지? 나중에 준 건가 그냥? 영혼의 경계 저건 했고 당신은 누구요? 이것도 했지. 잠깐만 저주 풀어줄 수 있냐? 내 후회가 얘가 아니야? 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This is what my eye you shall meet you shall come I know that you must die while you still can. The circle must come to a close, my love. You were not meant for this life. 이 선택지 중에 없는 것 같은데. I shall wait for you in death's halls, my love. 근데 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날 여기서 아는 놈이 쟤밖에 한 쟤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달을 살려놨어야 된다 설마? 달을 죽였는데 뭐 이미 살리고 뭐 할 게 뭐 있어? 죽여보자 얘를. 얘를 죽여서 후회를 해보자. 후회를 하기 위해 동료를 죽여볼까? 씨발 완전 사이코패스인데? 그레이스! 너는 회복하면 안 되니까 넌 때려 해.
Alright. 아, 나 대체 어떻게 후회시켜줄 거니, 얘들아. 계속 후회를 하면서 문에 다가가야 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씨. What is your will? Updated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읽어는 주겠네. 얘가 어떤 일 당신을 예속시켰어? 내가 네 목숨 어떻게 구했어? 아, 사이코패스에 계속 떠들어봐. 내 생각에 후회를 해야 돼. 대사가 겁나 길어. 뭔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둘이서? Updated my journal.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Updated my journal. 뭐를 얻은 거야? 일단은 업데이트 저널. 이게 아니야. 이걸로 후회한 것 같진 않아. 오히려 침묵한 것 같아. 오히려 후회를 덜한 것 같아. What's he wanted? 레버리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씩 하고 넘어갑시다. 쉽고 넘어갑시다. 얘가 나 좋아한대. 키스한대. 어? 이러면은 후회가 생기지 않을까? 아 몰라. 벽하고 키스하는 것 같다. 꼬리로 다리를 조인다. 왜 이렇게 피부가 뜨거워진 거야? 난 당신과의 키스가 끝나자마자 이쪽으로 오시오. 뭐야? 아이? 잠깐만요. 아이? What is it you want then? Yes. 나에 대해 좀 얘기해 줘봐. 내 상황 좀 추리해 줘. 아, 이게 아니야. 너가 할 얘기는 이게 아니야. 내 후회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야 돼. 블러드와 관계가 있다. 다 첫 번째로 해. 업데이트 마이 저널. 갑자기 과거에 대해서 캐내기 시작했어. 내 과거를 알려달라고. Alright. 잠깐만, 이딴 걸 하러 온 게 아니야. 아, 큰일 났다. 비장의 수단을 써야겠다. 과거에 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대로 가다가 또 한 시간 날아가. 과거에 내게 물어봐야 돼.
내 생각에 73화쯤이면 알지 않을까? 잠깐만요. 73화가 아 73화에서 내가 그걸 잡았네. 그 트리어스를 잡았네. 73화에서 그러면은 거의 끝이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나 저번에 왜 저렇게 플레이 잘했냐. 그냥 매끄럽게 그냥 다 들어가서 다 깨부셨네. 나 진짜 다 읽으면서 했나봐. 후에이 요새로 가야 되고 이때 맞아 이때도 헤맸어. 이때도 근데 헤매다가 잠깐만 찾았어 잠깐만요. 나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냐? 막 뒤지다가 나 처음 왔던데 처음. 근데 갑자기 소리 안 나와. In the eyes of Zertham, surely you're being a long road must I. 나 처음 갔던데 일로 와봐. 처음 깨어난데야. 너 어떻게 오한을 느낀 거냐?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요. 아니 씨발 잠깐만. 나 저번에도 못 찾아서 일로 왔나 봐 그냥. 오 여기야. 야 말이 되냐 이게? 오 씨발 이거 어떻게 하러 내가 여기다 갖다 대.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를 갈고 팔뚝에서 피부를 벗기고 피부 조각을 보고 아까 설명한 대로 합니다. 내 과거를 후회한다. 데이오라 속인 거를 후회해보죠. 25만 경험치 좋구요. 모두 준비됐나? 선택 여지가 없군. 안나? 다쿤 나와 함께 하겠소. 가자! 아, 얘 엔딩인가봐. 나 어떡해. 주문도 아 대체 왜 있는 거야? 8레벨 9레벨 주문 힘들게 먹었는데 뭐 9레벨 3개 있고 8레벨 2개 있고 7레벨 막 3개 있고 이런데 대체 왜 알려준 거니? 엔딩 보게 생겼다 야. 아니 씨. 경험치 빡 줘서 막 마지막에 다 보게 해줘. 막 믿는다. 이상한 노래 나오지만 사적한 걸려. 문이 열렸습니다. 여담이지만 내가 이번 회차에서 제일 못 만났는데 저번 회차에서 제가 동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신을 해요. 근데 지금은 동료가 아니거든요. 나는 안 데리고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니네? 상급 그림자가 나왔네? 혼내줘. 마법의 위력을 보여줘. 뭐야 왜 겁나 약하잖아. 뭐하니? 안 하고. 아 내가 훨씬 빨라 얘. 캐릭터보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음만 쓰면 돼. 아직도 안 죽었냐? 꺼져. 겁나 약하죠? 바로 찢었죠? 잠깐 저거 잡몹이었어? Updated my journal. 레버를 만지자 뭐 현기증이 나고 뭐래. Shadows. 지금 내 동료들을 막 위협하고 있어 상급 그림자들이. 어 야 다콘이 가겠다 야. 아, the Githzerai. I remember him well. Submit. I may be bested in battle, but I shall never be defeated. 물 좀 떠야겠는데. You
cannot hope to defeat me. I have been here before. This time I shall never leave. So be it. Bueno. 이 개똥벌레들이? 어 설마 취소됐니? 야야야 겁나 아파. 겁나 쎄. 뭔데? 뭔데 이렇게 쎄?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야? 자 너희 얼음 안 통하냐? 얼음 안 통해? 간다! End like this. 뒤져버림. 난 불사신이라고. 호호. 데이오라다. This is it. 아, 물 차다. 이곳이 그 요새요? 이곳은 후회의 요새요. 난 불사신이요. 걱정 마시오. 그 무엇도 내 장애물이 될 수 없어. 난 돌아갈 수 없어. 여긴 어디요? 요새 안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내 동료들은 이 안에 있어. 그들을 찾아야 하오. 난 당신의 어 맞아 나 당신 반지 갖고 있습니다. 어 뭐야 나 반지 갖고 있는데 반지 혹시 효과 놔줬니? 오 진짜 넣어줬네? 미친 새끼 후에이 피부 후에이 피부래. 어 못 낀다 이거는. 여기다 끼는 건가 봐. 아 이거 진짜 쓸 수 있네 유성의 반지. 너 잘 수 있냐? 아, 나 못 자면은 마법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쩌란 거냐 나한테? 여기서 깨어났는데 여기서 못 자? 마법 횟수가 회복이 안 돼 그럼 나 못 자라고. 유성이나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이거 왜 길인 것이요? 당연히 여기서 못 자고 딱 대봐. 25 데미지 강하다. 이제 어허 강하다. 와, 너 너무 안 죽는 거 아니니? 아! 웃기지 마. 불! 냉기는 일단 맥스고, 어, 불은 저항이 안 되네? 좋구만. 경험 젊어봤어. 경험치 안 받았어? 에이 농담이지? 아 진짜 뒤진다 너. 왜 알짱거리는 거냐 대체. 열받게 죽여. 아 이거 일회용 무기야? 유성군 폭격! 애니메이션 있어. 20년 전 게임. 우와 이게 8서클 마법인가? 와 이펙트 좀 봐.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 씨발. 로드. 너무한데요 이거. I'm gone. 나에 대한 기만입니다.
와, 그러면은 원초도 그냥 안 들어가는 거 데미지. 아, 야, 뭐야? 그들 뭐야? 아, 야, 앵간히 해, 이씨. 쌍놈의 거야. 기다려봐. 미쳤냐? 어, 데미지 들어간다. 어, 들어가네, 흑색 구체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 화염 내성도 엄청 높아. 화염이랑 얼음은 면역이고 화염 내성도 엄청 높고 보통 놈들이 아니야. 벌레는 들어간다. 벌레는 꾸준히 들어간다 진짜. 안 들어간 역사가 없어요. 아 진짜 이거 세다. 어, 야, 뭐야, 왜 이래? 고장났어. 만 들어오네. 딱 필요한 만큼만 죽이고 자, 딱 죽으면 되겠다. 아 이거 무슨 숨겨도 맞는구나. 이제 없다. 야 나 주 주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아 Don't let it end like this. 아 내가 잠 못 자면은 나 주문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Right. 게임 잘못 만들었어 진짜. 재워줘야지. 아니 잠을 자는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뭐가 위험해. 이미 난 위험해. 잠을 안 자면은 죽는 목숨이야. 망했다. 그럼 그냥 퀘스트나 깨야겠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해봐. 실력 풀인데 뭐 어때. 이거 한 번 돌리면은 못 돌리는구나. 그러면은 꺼져봐. 파파 죽겠는데 몸으로 볼록인질이야. 여깄다야. 아 야 미쳤냐 진짜? 아씨 로딩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때리면 나 어쩌라고. 어, 나 레버 돌리는 사이에 동료들 다 지금 이 집에 나가고 있어. 어, 나 기침약 먹어서 그런가? 기침이 안 나네? 네 개 먹었거든요, 지금 한 번에? 아, 네가 얻은 것의 원흉이군요. 참고로 뭐 이제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처음에 나왔던 해골 바가지는 주인공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고 있어요. 하나씩 노예였는데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잃어서 너무 행복하게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팔아버렸지만 샤바샤바 하고 있죠? 열심히 싸워. 와, 개 열심히 싸워.
레벨급인데 싸우는 겁니다. 졌고요. 레벨보다는 훨씬 빨리 누웠네요. 뭐 당연한 거지만. 저기 화면이 왜 이러죠? 아씨 진짜 미쳤냐고. 방법 좀 회복시켜주세요. 미친 게임아. 열받네 진짜. 마법을 회복 안 시켜주면서 지금 빼기만 치게 하고 있어. I'm hurt. 뭐해? Don't let it end like this. 도륙당해 뭐야? 네? 네? 왜 부활이 안 되죠? Alright. 왜 부활 안 돼? 뭐야? 야, 무슨 만행이야? 뭐야? 진짜 뭔데? 이벤트 봐야 되잖아 처음부터. Updated my journal. 스킵해주세요. 야 나 아까 봤어. 스킵해줘 진짜. 그만해 제발. 버스야 자결해라 그냥. 아이고 내가 알기로 이렇게 나랑 같이 싸워주는 애가 있고 그 아까 내가 안 데려왔다 그랬잖아. 그 베이더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랑 그 여관에서 불타고 있는 애 이그너스. 걔네는 나 배신 때리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충신들만 데려왔어. 아콘이랑 진짜 친구야. 영혼의 친구. 안나는 연인이고 얘는 모르겠어. 얘는 왜 따라와서 이 지랄을 떠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아 저거 한번 나면 끝이야? 야, 나와봐 일단. 여기도 있네? Updated my journal. Update my journal. 아나다. 매물이냐? 너 리고 세련자 어디 있나? 아 나를 숨겨주고 자기부터 해치우라 그러네요. 왜 이렇게 친해졌냐? 별 한 것도 없는데 뽀뽀해서 그런가? He matters more to me than my life. 안나 강하다. 내가 강하게 키웠어. 방어력이랑 생명력이 보통이 아니야. 무기도 좋고. 아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이겨.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안나 정도면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진심이야. 아 체력 반도 안 다신 것 같은데 너무하네. 안나 깨병불이 누워서 체력 따는 것 봐. 아이씨 일로 가야 되네. 일로 가서 나가야 되는 건가? 야 어디 들어갔지? 여기야. 저희가 맞는 것 같다.
아 씨, 야! I'm carrying. 야야야, 웃기지 마야! Carrying too much to move and like this. 어떤 새끼가 게임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었냐? 야, 처음부터 봐야 되잖아. Alright. 아니 이거를 끼면은 못 지나가게 해버리면 안 되지. 나와봐. 아, 다 꺼져봐. 이거 어디야? 어, 나 아니 다 봤는데 저거 그러면은? 아니 이거를 마법을 회복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는데 나 진짜. 어? 이씨 마법을 회복 시켜주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마법을. Don't let it end like this. Done. 그래, 마법을 회복시켜 주면은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마법 회복을 안 시켜 줘. 쓰레기야. 아니,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만들다 말았어? 아니, 잠깐만. 아니, 마법 회복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위험해서 못 자면 넣는데 저 어디서 잘 거냐? 여기 적 하나도 없는데. 아, 재워주는 NPC라도 있던가. 데이오라가 와서 재워주던가 해야 돼. 씨발 같은 이벤트를 세 번을 보잖아 이러면은. 이벤트 진행하면은 부활이 안 되는데 꼴을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부활 횟수가 정해지는 게 이벤트 진행해서 못 보는 건데.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씨 전사였으면 다 죽이고 다녀서 진짜 일어나가지고 그냥 싸우면 되니까. 법사는 마법 주문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슨 소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Alright. 나 올라와봐. 70이 달았다고? 아 이거 너무 꼬반데 아무리 봐도. 아 I'm hurt.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벤트 보기 전에 죽으면은? 저널까지만 딱 키고 자결하자. I'm hurt. 왜 못 키니 이거? 좋고 like this. 여기는 어 저기부터 부활 안 돼? I'm gone.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부활 시켜주다가. 아니 전사가 아니면 못 깨 게임 이러면은 싸워서 못 깨는 거 아니야? 그냥 싸워봐. 아 저 어이가 없네. 아, 마법 안 쓰는 주문. 마법 안 쓰는 법사 뭔데, 진짜. 어? 아, 씨. 잠깐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휴식을 시켜줘야 돼. 이거는 휴식을 안 시켜준다는 게 말이 안 돼. 주문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휴식 안 시켜주면 나는 게임 엔딩 볼 때까지 휴식이 없어서 마법을 한 번도 못 쓴다는 건데. 아니 진짜 전사 게임인가? 이제 전사를 했을 때 그냥 다 썰고 다녔거든요? 다 썰고 부활하면 그냥 풀피로 썰어버리면 되니까. 아니 이거 마법사 이렇게 멸시해도 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I'm gone. 와 이벤트 그냥 다 봐야 되네 내가. 버그로 낑겨서 죽으면은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Updated my journal. 와, 근데 어떻게 도망가지? 그래, 이게 될 updated 때가 있고 갑자기 껌 밟아서 안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거 오바야. 안 움직여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야? 왜 맞았어 나?
아 시바 스킵 시켜줘. 왜 자꾸 보여줘 이거. 개열받아 진짜. 아, 뭐 스킵 없냐? 뭐 10배속 없냐? 옵션 옵션 들어가서 10배로 바꿔야겠다. 근데 그러면은 프레임 올리면은 나 완전 죽겠지? 속도 빨라져서? 와 이거 진짜 난공불락인데? You have done enough harm. Prepare yourself. 근데 왜 다코는 그림자들로 패고 얘는 1대1로 붙냐 여자들은? I can unmake you. 로딩이 겁나 느린 게 더 열받아. 내려가는 거였잖아. 여기를 눌러야 되나 보다. 이거를 한 다음에 Updated my journal. 이거 좀 끌고 와서 이동할 걸. 안나 보고. 아 이거 없는데 나 이 동료 이제? 없어 동료가 이제. 마무리로 내가 만나고 끝나는 건가 그러면은? 나가 데미지 1도 못 넣고. 여기서 내려가. 일단 내려가. 아 아 웃기지 마. 잠깐만. 나 어떡하냐? 못 나가잖아. 여기 없지. 여기 없지. 이거 했지. 이거네. 아, 이래서 절로 소환한 거야? 오반데 진짜. 계단에 저기 있으면 나 못 도망간다는 거 아니야? 없냐? 없. 오 야. 아 잠깐만요. 되는 게 없어. 난 저기 방법이 없어요. 저기요. 씨, 방법이 없어. 야, 나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이미 다 돌려서 기계를 돌렸지. 위 돌렸지. 잠깐만, 자 길이 있네? 여기 없고 저기가 길이네. 아, 웃기지 마. 아 말도 안 돼. 스쳐서 70댐 터지면 죽는다, 즉사한다. 아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아니야. 웃기네 이 새끼들. 이거 뭐냐?
어어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야 아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나 마법 없어. 일단 저장했다 일단 저장했다. 아 나 마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야, 말이 안되잖아 마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야 마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니 마법이 없다고 이걸로 이기라는 거야? 근접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뜻으로 만든 건가? 이길 수 있냐? Damn, I'm hurt. 장난하냐? 잠깐 소리 난.. 아니 왜 클릭이 저기가 돼? 돌을 살펴본다. 귀를 기울인다. 다콘 모트 자카리아 데이오나라 소문 들으신다. 계속 듣는다. 잠깐만요. 하. 저 수정이 범인인 것 같다. 전에는 얘랑 싸워서 이기지 않았나? 수정을 만진다. 베일로부터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야! 마법을 주고 보내라 그래! 미친 게임 마 마법을! 마법을 복구해주고 싸우게 해야지! 한번 죽어보자. 죽으면 어떻게 되냐? Let it end like this. Feels like I've been through a shredder. 아니 이런 의미가 없어. 마법을 복구해 줘야지 내가 이겨. 평생 못 이겨. 이거 마법 안 복구해 주면 영원히 못 이겨. 영원히 그냥. 아니 잠깐 마법 복구를 해 줘. 잠깐만요. 검색 좀 해 볼게요. 마법을 못 쓰는 마법사를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마법. 와 너무 헤린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길 방법이 없는데 마법을 못 쓰니까? 마법을 복구시켜줘야지. 잠을 막아놨어. 근데 원래 발로스는 전투하다가도 자다가 저거 오면 깨 일어나서 깨는데 그게 안 되는데? 혹시 뭐 이걸 설정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휴식을 거부당했어.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잠깐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데 아니 뭐 어떻게 깨라고 이거를 그러면은. 저장은 됐어. 대화한 상태에서. 진짜 전사만을 위한 게임이냐? 진심으로?
못 이겨. 법사 그 자체인데. 야, 지능 24고 힘구 민첩군데 얘랑 이 도끼맨이랑 1대1로 싸워야 된다고?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아니, 날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재워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냐, 어떻게? 잠 한 번만 자면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진짜. 잠자는 데만 있으면은 다 찍고 다닐 텐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절대 못 이기는데? 또 그렇게 세지는 않아. I'm hurt. 이 절대 못 이겨, 솔직히 말해서. Don't let 절대 뭐 절대 못 이겨. 저거 한 대라도 1이라도 달면 경미한 부상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상태지. 어,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잠깐만, 야, 야 진짜 웃기지 마.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 현실 타임으로 막 시간 단위로 기다려야 되나? 진짜 그렇게 깨야 되나? 말도 안 되는데. I'm gone. 가는 것도 한 번에 갈 수 있네. 꺼져봐. I'm gone. 어, 잠을 못 자. 좀 이렇게 계속 부활하면서 싸워야 되나? 에이. I'm hurt. Don't let it end like this. 와, 마법만 쓸 수 있으면 쟤는 그냥 찢어버린 부분인데. This is it. 야, 왜 이렇게 만들어? 진짜 진심으로? 진짜 왜? 아, 왜 이렇게 만든 건데? 진짜 열받게. 아니, 방법이 없잖아. 이길 방법이. 이거 그냥 계속 러쉬해서 깨야 돼? 한 번만 재워주면은 다 그냥 마법으로 다 찢어버릴 수 있는데? 소마법 없니 진짜? 기본으로 쓸 수 있는 진심으로 진짜 없냐? 아, 어떻게 이걸 이거 이겨? 아, 배트 한번 던져봐. 더 웃긴 거는 얘네가 베일러보다 쎄. 근데 베일러를 못 이기는 거야. 딜 넣을 방법이 없어서. 저 시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일단 아이템 뿌려봐. 애니메이션 꺼져. 안 봐, 애니메이션 꺼져. 와, 타격피 29가 다야? 심지어 29가 맞았는데 경미한 부상이야. 산성! 폭풍! 베일러 얘가 아마 그걸 겁니다. 영혼각주. 그래서 산성이 안 통하나봐. 열받아.
싸움을 통과했다고? 싸우지 않았어. 나는 일방적으로 도망다녔어. 마법이 없었거든. 거대한 수정 있는 방 안에 있어. 거대한 수정들이 다 날, 아, 속상들이, 석상들이 다 닮았어. 야, 모트 내가 팔았어. 게임 개떡같이 만들었네, 진짜. 내가 팔았어, 얘는. 우리 적을 찾아 처치하고 이곳을 떠나는데 시간이 물자도 필요하게 될지 모르고 곧 나중에 베일러를 죽여야 된다는 건데. 와, 진짜 게임 쓰레기다. 야, 마법이 없는데 어떻게 죽여 이거를. 잠깐, 마법사 이거 어떻게. 아, 잠깐만, 씨. 마법사. 잠깐만, 휴식을, 잠깐만, 휴식, 이거 휴식을, 엔딩 휴식, 후회의 요새라 한다, 후회의 요새? 후회의 요새 휴식. 이거 진짜 어떡하냐, 망했네. 후회 요새에서 휴식을 어떻게 해? 와, 이거 진짜 전사만의 게임이었던 거야? 잠깐만. 아, 씨. 휴식을 시켜줘야지, 저거를. 어, 나 진짜 어떡하냐? 방법이 없는데? 아, 난 당연히 휴식하면서 해주시, 당연히 여기서 휴식될 줄 알았지. 어떻게 이겨 이러면은 내가. 데이오라, 야, 부활해봐. 마법을 못 쓰는 마법사라니, 씨발.
휴식. 휴식. 아, 나도 전사를 했는데 이걸 한 사람들 다 전사로 했어. 이미지상 전사가 너무 어울리거든. 그래서 전사는 휴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심지어 불사신이고 다 그냥 깼어. 그냥 나도 그렇고. 아, 씨발, 나는 언제 재워줄 거야. 그래서 이러면은 그냥 못 이기는데, 나 방법이 없어. 애초에 이걸 알았으면 내가 마법을 안 쓰고 가서 그냥 다 죽였을 텐데, 데일러만. 어떡하지? 메이지, 휴식. 후웨이 요새. 메이지, 휴식. 휴식. 아, 진짜 없어. 마법사로 나를 이 게임을 한 사람이 없나 봐. 하긴 마법사 전직하는 법도 인터넷 치니까 안 나왔는데. 진짜 어떡하지? 망했는데 그냥 아예? 못 깨는데? 아, 잠깐만. 존나 망했어, 나, 어떡해. 이거 내보내줘, 그럼 차라리 후회 요새 가지 말고. 아, 이거 세이브 파일이 내가 알기로 없거든요, 지금 밖으로 돼 있는 게? 다 충동의 시련이야, 이거는 망했어. 잠깐만. 망했어! 방법이 없어. 마법 몇 개를 아이템으로 써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 저거를? 부활해도 데미지가 안 바뀌는데? 동료를 주던가, 이씨. 역대급 위기야, 진짜. 개 역대급 위기다, 진짜. 아니, 위험한 건 지금 내 삶이야. 얜 불사신인데 뭐가 위험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쳐보자. 플레인, 스케이프, 토먼트, 메이지, 엔딩. 야, 망했다. 진짜 없다. 메이지를 한 사람이 없어. 애초에 메이지가 다코니 동료가 있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주인공은 전사가 너무 세니까. 망했어. 심지어 난 서브도 안 하고 달려와가지고. 오늘 엔딩 보는 날인데 내 인생 엔딩을 찍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끝났는데 세이브 파일이 없는데, 나? 방법을 찾아내야 돼. 진짜 망했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기냐, 진짜로? 마법 못 쓰는 마법사야. 아, 난 당연히 재워줄 줄 알고.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니 보낼 것 같군. 베일로가 아니라 보낼 거 보낼 수가 없는데 이씨 뭔 자신감이야. I'm hurt. 나 그냥 1대1로 그냥 패서 잡았었는데 얘. Don't let it end like this.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 휴식을 왜 먹어놓은 거지? 플랜스케이프 토먼트 요새 입구 휴식. 휴식 포인트. 잠깐만. 어 진짜 망했다. 어, 방법이 없는데 그냥? 와. 하... 혹시 다른 길이 있나? 아 근데 이거를 아, 왜 휴식을 안 넣어놨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나 어떻게 깨러 그렇게 휴식 안 넣어? 마법사를 하면은 This is it. 원래 마법사 판정이 들어가니까 마법사를 한 시점에서 야 마법을 쓰게끔 만든 시점에서 애초에 I'm gone. 잠깐만. 아 잠깐 이건 너무하잖아.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은 일로 와봐. 여기는 가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고 없는데? 아니 이게 뭔데 저거? 저거가 설마 어 이거는 전이문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계네. 그럼 사실상 여기서는 잠을 잘 수 있는 법이 없는 거 아니야? 와 진짜 개망했다. 와 그럼 베일러를 못 이긴데 얘를 이길 일 만무하고. 와 Don't let it end like this. 베일러를 어떻게 이겨 이거를. 어 미치겠네 진짜 큰일났네. Right.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거 수정으로 마법 같은 거 못 회복시켜주냐? 와 이거 어떡하지? 후에이옷의 메이지 토먼트 메이지. 아 씨발 메이지 엔딩. 나는 게임을 너무 대충 했나봐. 와 이거 세이브 파일이 없어. 다섯 개인데 다 마법 쓴 그거야. 어비스 뭐야?
와, 어떡하냐 진짜? 아니, 위험해서 못 잔다는 게 말이 안 돼. 난 이 못 자는 시점에서 이미 난 내 목숨을 내놓은 건데. 아, 씨. 이렇게 엉망이라고? 반죽이 뭐냐, 휴식을 취함. 혹시 휴식 가능한 포인트 있나 한번 보자. 야, 이 게임에 소환 마법 없네? 와, 아예 없네? 와. 와, 이거. 아, 잠깐만, 휴식을 취함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어, 휴식을 취함은 없네. 메이지 주문, 프리스트 주문 있는데. 잠깐만, 나 진짜 어떡하냐? 잠을 안 지워줄 거라곤 상상을 못했다, 진짜. 야, 어떡하지? 혹시 순간이동 아이템 같은 걸로 밖으로 못 나가나? 순간이동 놔버리고 아이템 자체가 없는데, 지금. 너무 없어. 지금 동료들 다 분배시켜놔서. 어떡하냐, 진짜? 아, 씨. 메이지. 진짜 메이지로 엔딩 본 사람 없나? 저거를 안 싸웠을 리가 없어. 느낌상 내 생각에는. 저거는 누구라도 다 싸웠을 거야, 메이지를 집은 이상. 그림자가 나왔으면은. 죽여야 진행되는 걸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근데? 주문을 못 채운다? 이건 말도 안 돼. 얘 주문 채우는데 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어. 일단 이 맵엔 없고, 다음 맵은, 다음이랑 베일러 맵은 무조건 적이 나오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야 되는데, 여기서 잘 데가 없다고? 도착 지점이니까 여긴 도착한다고 내가. 아, 이거 씨. 이런 진행 자체가 막혀버리는데. 아, 씨. 아니, 진짜 망했네. 어떡하냐? 망했어. 망했어, 씨. 야, 말도 안 돼, 진짜. 제오조야. 자야 돼, 너는. 못 자면은 그냥 지는 거야. 이제 이거, 그럼. 그냥 끝이야, 엔딩이야. 여기서 그냥 후회 요새에서 갇혀서 영원히 살다가 엔딩이야. 베일러가 최종 보스에서 어떻게.
히든 엔딩 봐버렸다. 히든 엔딩. 여기서 마법을 쓴 거를 평생 후회하면서 하는 거야? This is it. 와, 이씨. 히든 엔딩 봐버렸어. 방법이 없는데? 진짜 없는데? 진짜 못 자? 와, 휴식 포인트가 없는 거지? 아, 내가 베일러를 안 데리고 왔는데 베일러가 나와가지고 날 괴롭힌다고? 어, 씨. Alright. 일단 죽여봐. Die. Die. 너 왜 이렇게 잘 싸우냐 갑자기? I'm hurt. Don't let it end like this. 팀에 들어가서 물어보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이건 미쳤어. 스팀 커뮤니티 없냐? 커뮤니티 콘텐츠밖에 없네? 와, 이 게임 진짜 개망게임이다. 아무것도 없네? 어씨. 스팀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정도라고? 이 게임 파는 덴데? 와. 제발, 야, 나 내보내줘, 여기서. 어, 진짜 못 나가네? 하루 전 세이브 파일 그런 거 없어? 아, 씨. 이거 불러와봐. 아, 망했네. 너무 제대로 망해서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네? 레벨 자체도 낮아. 저 분필을 내가 왜 갖고 있는 거지? 싸워보자. PC 멜격 같은 소리 하지 마. 아, 개 못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데?
와, 얘는 분명히 체력이 찰 거란 말이야. I'm hurt. 손가락 뼈에서 어디다 쓰는 거냐? 설마 저게 플레인 스케이프 토먼트 손가락 뼈 지금 쓰는 게 아닌가 본데. 와, 이렇게 해서 깨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못 깨. 한 번만 딱 휴식하면 돼, 한 번만. 아, 휴식을 취할 포인트가 진짜 아예 없는데? 어디 구석에라도 휴식을 시켜줘야지.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대체 애초에? 와. Done. 이걸 내가 엔딩을 못 본다고? 이거 엔딩을 못 본다고? 진짜 한 번만 재워주면 돼, 진짜. 많이 안 발 한 번만 재워줘 일단. 한 번만 재워주면 깰 수 있어. 와 진짜 소환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없어. 와 없어 못 자. 와. Done. 카페 같은 거 없냐? 다음 카페 있다.
없는데? Alright. 뭐 진짜 이 게임을 마법사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선 이거를 이렇게 된다고? 저 함정을 얘네가 같이 밟으면 좋겠다. 함정 써서 좀 데미지라도 입혀볼 텐데. 싫어하냐? 안 때리는 거? 와. 와. 빛나감 싫어한가요? 어, 고장 났다. 고장 났다. 고장 났다. 어, 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이제 자고 오면 되냐? 버그로 깨는 거야? 이걸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걸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 진짜 씨발. 야, 지금 저거 와. 20면체 굴려서 17 이상 나와야지 맞는 거야? 26은 안 맞아 또. 17 이상 나와야 돼. 20면체 굴려서. 와, 미쳤다, 미쳤어. 달고 있긴 하냐? 아직 경미한 부상인데. 죽음 내성 엄청나네. 부상이다, 부상. 가능해, 가능해. 킹만해, 킹만해. 야. 게임 인생 사상 최대의 위기 플러스 버그로 엔딩 보기. 야, 이게 뭐야? 회복은 안 하나 봐. 아,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은 1레벨로도 보겠다. 20메인도. 와, 20면체 굴려서 20. 대형. 어느 세월에 거의 풀피 다 돼가는데? 그거 어떻게 걸린 거야, 지금?
이거를 내가 버그가 걸려서 계속 때리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씨.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손을 못 대겠다 이거. 캐릭터 잘못 움직였다가 버그 풀릴까봐. 회복해가지고 뭐 아니지? 회복되진 않지. 이 정도면 주문이 회복이 됐겠는데? 게임이 게임 시간이 하도 오래가서? 게임 시간으로 한 5시간 정도면은 아 나 진짜 열받네. 근데 얘 마법 면역 100%긴 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이필 방법이 있긴 한데 속성 같은 거 활용해서 좀 역겹네. 그래도 좀 심하네. 번개로 얘를 구워버릴 수 있었을 텐데. 번개는 내성 안 될 거 아니야. 번개 속성은 와 15가 나왔는데 못 맞추는 것 봐. 혹시 무기 관련된 거 있냐? 없지? 아이템을 내가 얘는 어차피 마법으로 싸우니까 다른 애들한테 몰빵해 놨는데 아 깜짝이야 씨. 와 히데이 명장면이다 진짜. 이 게임 사상 히데이 명장면. 이걸 포기하지 않고 버그로 이겨내네. 와 믿을 수가 없다. 내 자신의 끈기를 믿을 수가 없다. 4, 3 나오는 것 봐. 15 굴림 됐는데 빗나갔다는 게 너무 열받아. 18 굴림 명중. 18 굴림 돼서 명중된 데미지가 3점이라는 게 너무 열받아. 독피해가 지속으로 들어가는 건 좋네요. 지속이 아니라 그냥 명중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킹만해? 열심히 해봐. 몰라, 모르는 거야 또. 갔는데 또 최종 복수를 또 회복 안 시켜줘. 에이 설마. Damn. 와 13, 15 나왔는데 둘 다 빗나갔어. 22가 빗나갔다는 게 너무 열받아. 22가 빗나갔다는 게 너무 열받아. 진짜 이거 내가 무기 잘 안 맞춰왔으면 20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았겠다 길에. 그렇지 10점 피해 좋아. 심각한 부상이야. 얜 사망 직전대도 엄청 오래 버티겠다. 제발 게임 터지지 말아라. 진짜 열심히 싸운다 진짜. 진짜 열심히 싸운다 진짜. D&D 게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 처음 본다. 와 마압소사 마압소사 믿을 수가 없어요. 1피에 8피에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킹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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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만해. 잘한다 잘한다. 완전 강하고 완전 강하고 너무 좋고. 어 그냥 할 거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킹만해. 옛날에 디지털 월드에서 디지몬들 싸우는 거 하면서 막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게임에서 기능이 내가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하는 거예요 디지몬을. 이제 트레이너 레벨인가 뭔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명령을 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처음에 응원만 막 힘내 힘내 하는데 딱 그 느낌이야. 조사위 잘 굴려라. 믿는다. 야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저 단검으로 이 정도 시간 때려도 죽이겠다 이씨. 왜 이렇게 못 때리냐. 독피해가 들어간다는 게 더 웃긴다 나는. 아무리 봐도 독피해가 안 들어갈 녀석인데 쟤 그거 아냐. 갑옷 속에 텅텅 비어있는 애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갑주 이름 뭐였더라? 근데 독피해가 들어가고 있어? 마오피엔 또 면역인데 웃기는 쉐기. 아 잘 좀 굴려봐.
그래.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너무 웃겨. 씨.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웃겨. 법사인데. 법사인데 진짜 솔직히 지금 전사계 통으로는 거의 최강 클라스인데 얘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웃겨. 와, 기적의 기적의 산물이다. 기적과 행운과 행복의 산물이야. 16, 16, 15 나왔는데 세 번 다 빗나간 거 레전드. 야. 근데 또 웃기는 게 어떻게든 찾아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버그나 다름없는 설정이거든요. 수면을 못 취하는 상태로 다음 맵에 수면이 있는 게 아니라 전투가 있어. 이거 사실상 이제 구조를 잘못 짜는 거거든요. 만든 사람이 어떻게든 깰 수 있게끔 만들려고 주인공도 불사신 설정에다가 스토리 위주로 풀어놨는데 그 오차가 있는 부분이 딱 이겁니다. 사실 가장 인기 있는 파이터나 솔직히 도둑으로 해도 그냥 다 씹어먹고 끝나요. 근데 굳이 근육덩어리 팬티 하나 입고 다니는 근육덩어리 녀석을 마법사로 키워가지고 이 구간에 버그 걸린 사람이 없는 거야. 카페에 들어가도 없어, 스팀 들어가도 없어, 나무위키가도 없어, 메이지 전직하는 법도 안 나와. 전직하는 법도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야, 사망 직전이다. 와, 레전드. 이걸 또 잘못 만들었는데 이걸 또 버그로 이겨. 레전드. 나 16 나오는 거 너무 열받아. 16이 나왔는데 못 죽였다는 것도 더 열받고. 시간 얼마나 갔냐? 얘 3시간 동안 때리고 있었어. 내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한 3번에서 8시간 정도 때린 거 아니야? 넌 8시간을 때렸는데 주문이 회복이 하나도 안 됐니? 집중 안 하면 안 되나 봐 그냥. 대체 지능이 높아서 지능이 25라 주문을 빨리 회복한다. 이거 왜 있는 거야? 왜 있는 거야 대체? 아, 16 좀 그만 떠 이씨. 그래, 한 10일 정도에서 안 맞으면은 아 재수없네 이러고 말지. 16이 떴는데 아, 딜 안 들어가는 거 진짜 너무 열받아. 개열받아. 때리는 거 보정해주는 거 없지? 스킬 쓰지 말고 이거 때려잡죠. 갑자기 얘네 킹 받아가지고 막 뒤돌아 때리고 그러면은 그때 막 스킬 써서 잡는 걸로 하고. 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이연타 싫어하냐? 이연타 이후에 7, 5, 3 나오는 거 진짜 극혐이고, 3 또 나왔고 극혐이고, 6, 6 나왔고 극혐이고, 9 나왔고 극혐이고, 1 나왔고 치명적인 실수, 8 피해. 벨러. 이렇게 기다렸는데 설마 못 깨진 않겠지? 저장할까? 이 정도면 저장할 만한 거 한 거 같은데? 완전 도망가 저장하고. 아, 그냥 계속 싸워? 아, 너무 고민돼. 아니야, 아니야. 못 본 세모 끝까지 때리자. 아, 여태까지 때렸는데. 게임 시간으로 내 생각에 한 6시간, 8시간 때린 거 같은데. 이제 와서 그러겠어? 정면으로 쐈으면 진짜 못 죽였겠다 진짜. 상급 그림자들을 다 건너와가지고 얘랑 1대1로 붙어서 부활하고 와서 싸우고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진짜 못 이겼겠는데? 너가 어쩌다 걸린 거냐? 언제 죽을 거냐 대체? 근데 지금 몇이냐?
백은 그냥 넘나 본데. 어, 갑자기 막 잘 들리죠? I feel stronger. 그렇지. 너무 감동적이고요. 와, 야. 레벨업. 와. 야. 주문 다 끌어쳐. 와, 야. 야. 레전더. 야. 수정. 수정을 만진다.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베이더 죽였으니까 혹시 잘 수 있나? 그가 깨어났어, 선언하신. 그건 뭐 나 자신이죠,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픽이 너무 구려가지고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나 똑같이 생긴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화신들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내 정신을 지배할 생각이요. 나 지능 겁나 높아서 다 이기지 않을까? 능지 싸움 아니야, 이 정도면? 어떻게 하면 네 의지를 나에게 맡길 거야? 진짜 힘들게 게임한다, 진짜. 96,000 경험치, 지능과 지혜가 항구적으로 증가. 당신은 누구요? 얼마나 했냐, 게임. 이번 하루 끝날 수 있나? 나 또 하기 싫어. 잠깐만요. 아, 이거 끊어야겠는데? 아, 다음 하루. 다음 하루 갑니다. 자, 엔딩. 저번 한 진짜 내 인생 사상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저번엔 진짜. 아, 나 동료들과 이곳으로 왔어. 그들은 나로부터 격리되었지. 어떻게 미국을 떠날 수 있나? 내 일부가 되어야만 해?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노가리 까면 알아서 먹습니다. 개꿀이고요. 야, 기본 지능 25, 지혜 23. 미쳤고, 지렸고. 얼마 지혜로운지 볼까 한번? 전설적이다. 모든 모든 경험치 상당한 보너스를 받는다. 당신 누구요? 뭔 뜻이요? 난 도둑이 아니요.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12면체. 아, 감옥 속에 덫을 놓은 사람이로군. 당신의 기회를 주겠어. 아, 웃기지 마, 미친놈아! I'm hurt. Don't let it end like this. 이거 휴지가 안 돼, 저기서. 여기서부터지. 대화로 해결해야 돼. 나 지능지의 맥스야.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우유어. 우요어를 안다면 나는 당신이요. 다른 사람 우요어를 모르지. 우리 하나만 되어야만 하오. 근신을 내가 씻어주겠소. 안식을 얻게 될 것이오. 병신. 꺼지시고요. 삼중화신 도전과. 야, 끝났다. 끝났다. 그 지옥에서 해방됐다, 진짜. 리얼 레게노였어, 진짜. 드디어 자유야, 나는. 야, 떠들어봐. 동료들과 합류하고 싶어. 손대. I shall wait for you in death's halls, my love. 아, 엔딩이냐? 아, 씨, 저번 화에서 엔딩을 못 봤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동료들 몰살당함. 야, 딱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어, 씨, 소생 안 돼.
내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 그것들을 되찾고 싶어. I shall wait for you in death's halls, my love. My love. 모임? 야! So you have come. You are unwelcome. 내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딱 돼. 뒤질 준비해 딱. 한편으로 다 엮어버릴걸. 에이, 그런 짓을 했어. 너가 그들을 죽였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나로부터 해방된? 아, 나는 너와 할 질문들이 너무 많소. 비겁한 녀석이구만. 우리가 이렇게 된 데 다 이유가 있을 것이요. 이 후회 요새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처량하오. 자꾸 난 같은 대화사를 같이 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거 솔직히 다 읽을 순 없고. 너한테 내 동료들을 구할 힘이 없는 거냐? 됐고 한번 붙자. 야! 죽어. 귀찮아졌어. That is no longer possible. I have ended the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겠어. 나를 저 찌꺼기들이랑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요. 전속들 유품도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There is no one left in all of existence who can tell you how to reach me. This shall be the last time you trespass in these halls. The halls of this fortress shall be silent again. You will trouble me no more. Submit. 아이고, 나오셨어요? 자, 일단 벌레 때려줘. 벌레는 처먹고요. 시험타. 들어가지. 딜 들어가지. 딜이 들어가지. 5레벨 주문. 들어가지. 너 존나 약하구나. 딱 돼. 싼다! 예이. 원래 좀 처먹으시고요. 응, 한 번 더 썬더. 죽였다, 너는. 첩! 너 얼마나 버티나 볼까? 부상 입었구만. 혼내줘. 매미 계속 써. 잠깐만, 데미지 왜 이래? 이게 뭐야? 내놔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데미지 보고 살짝 놀랐어. 하지만 이 이상은 없지. 벌레 또야? 또 벌레야? 독이야? 번개야? 따!
새끼 이거 안 되겠구만. 뮤직에 맞아 준비해. 따! 잘한다. 아, 겁나 튼튼하긴 하다. 꼬레 지금 뒤질라고. 야 잠깐만 나 망했다. 저걸 인상 못했는데 잠깐만. 에너지 미사일 뿅. 야야야 뭐하니 안이동하고 살기 싫어졌어? 아 뭐야 인성이냐? 아 그럼 깜찍한 기술을 써. 내상 발라놨지 이럴 줄 알고. 안되지. 매직 미사일 겁나 세네 씨. DPS 왜 저러냐? 아 내가 가도 그냥 알아서 맞는구나. 잠깐만 너무 센 것 같다 야. 야 뭐 누가 다 안했어도 그렇지 앵간이 쳐맞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앵간이 맞고 죽어야 돼. 야 지금 주문이 몇 갠데 이씨 건방진 녀석. 14 데미지 킹만 해. 너 설마 힐하고 그런 거 아니지? 죽어 너 진짜. 야 안 맞아 뭐야 나에 대한 기만이야. 나도 같은 기술이다. 5레벨 주문이다. 1데미지 실화입니까? 아유씨 유성폭격이래 미친놈.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전용 애니메이션까지. 아 잠깐만요. 아 웃기지 마. 너만 유성 있어. 나는 아이템 빨로 유성 준다. 딱 돼. 네 차례야. I'm hurt. 딱 돼. 뒤졌어. 나도 애니메이션 본다. 레벨 낮아서 못 쓰는 기술이지만 아이템 빨로 쓸 수 있지. 한 번밖에 못 쓰지만 딱 돼. 어, 나 죽을 뻔했다. 야. 이것도 써버려? 기다려. 진짜 언제 죽을 거니? 주문 없어. 야 빨리 죽어. 뭐해 앵간이 끈질겨야 될 거 아니야. 졌는데? 잠깐만 야 쓴 거 맞냐? 아이씨 죽는다. 아 왜 안 맞아? 처음에 맞았잖아. 너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나. 얘들아 힘을 빌려줘. 매직 미사일 좋아. 좋고 힘을 빌려줘 얘들아. 너희들의 유품 필요해. 살무사의 키스 좋고 딱 돼. 뒤질 준비 됐나? 준비 됐느냐? 누가 매직 미사일 두 발밖에 안 쓰니? 그만 와. 너 왜 이렇게 호전적이니? 와 너 진짜 체력 많다. 저런 회복하는 거 아니 진짜 진심으로.
아이고. 지능 25인 내가? 지능 지혜 25급인 내가 마법전에서 밀린다니. 걔 레벨 빨려서 전사였을 때 그냥 맞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패 죽여서 나는 얘가 센지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약한가 싶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연맥이는구만. 오, 10 데미지씩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오! 여기있어! 여기있어! 너무 끔찍했다. 아, 다리에 지났어. 아. 아. 재밌었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클리어 이후가 로드 안 되네. 그럼 나 7, 8, 9는 그냥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아 아니 레벨이 말해 9레벨 마법까지 다 구해놨는데 막 구매하고 캐스트께서 6레벨까지밖에 못 썼어. 엔딩 볼 때까지 심지어 1대1로 잡았어 보스를. 이렇게 엔딩을 봤습니다. 아유 끔찍했고요. 저번 화에서 완결이 될 뻔했었죠? 내 패배로? 버그를 이용해서 베이더를 클리어하고요 강력한 보스를 클리어했습니다. 여기까지 재밌었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다시는 안 할 것 같네요. 왠지 두 번 하긴 했는데 2도 있는데 2 안 할 겁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뿅! 다음에 시참이 가능한 D&D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건 시참이 없기 때문에 멀티가 안 되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 뿅을 몇 번 하냐 이씨.